마동석의 베테랑 8월 8일 시합이 연장이 돼서 28일에 진행이 되는데요. 한국 최정상급 선수들 8명이 1대1로 몽땅 돌아서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. 한번 해외대회처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동안 웨이트를 좀 쉬었기 때문에 가벼운 부하로 시작을 할 거고요. 우선은 밴드와 리얼핸드 기본적인 도구들을 이용한 훈련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밴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밴드랑 약간 다른데요.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준비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간단하게 몸을 풀어주면서 각 기전을 확인하고 팔씨름은 이렇게 정적인 훈련, 정적인 상태에서 강조해주는 몸 전체와 연계를 살리는 훈련이 중요합니다. 날도 덥고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. 자, 높이를 바꿔가면서 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. 자, 이번에는 사이드 쪽과 디펜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간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. 팔씨름은 어차피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각이 안 깨지는 게 중요하고요. 단단하게 연계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몸 전체에 힘을 이용한 팔씨름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천천히 한번 볼게요. 많은 분들이 손만 이용해서 팔만 이용해서 넘기시는데 저 등 쪽 뒤쪽 광배근과 가슴 몸통 전체에 연계로 차곡차곡 밀어넣는 방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것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힘을 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간이 뭐 클 필요가 없습니다. 네, 덥네요. 자, 이렇게 팔씨름에서 중요한 스트랩을 매서 하는 훈련도 같이 해봤고요. 스트랩의 느낌을 좀 강조시키는 것도 있지만 스트랩이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습니다. 보시면은 구간이 상당히 짧죠. 자, 마찬가지로 끝 구간 스타트 포지션에서 이제 홀딩하는 구간이에요. 단순히 손만 당기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잠그는 느낌으로 예, 잡아주시면 됩니다.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이두근에 좀 영구적인 손상이 있어서 저 구간에서 더 이상 팔을 굽히면은 많이 아픈데 예, 좀 다른 쪽 바깥쪽 근육들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요. 팔의 바깥쪽 아웃사이드 부분 이쪽 연계를 생각하셔서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쉬면서 하면서 찍힌 건데 자, 오른팔 왼팔 차이가 예, 좀 느껴집니다. 자, 이번 훈련은요 뭐 중량을 자랑하거나 그런 의미보다도 실제로 이제 하는 훈련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. 이 힘이 뭐 중요하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이쪽이 세야지만 밀어넣는 힘도 강해집니다. 자, 엄지를 바깥으로 빼주고 부하 전체를 4개의 손가락 안쪽에 걸어서 손 등쪽과 어깨까지의 이 바깥쪽 연계를 좀 활성화시키는 모습이에요. 자, 저 손 등 쪽이 손목이 강해야 결국에는 밀어넣는 힘도 강합니다. 자, 이거는 뭐 헬스장이나 홈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. 바벨 한쪽을 고정시키고 네, 손목 훈련 하는 거고요. 자, 이때 엄지는 위쪽을 잡아주면 혹시 모를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셔서 저 검지 라인에 걸쳐서 나머지 손바닥으로 좀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자, 손목이 저렇게 뒤로 많이 제껴지는 거는 고중량일 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. 혹시 모를 부상이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마지막에 하나 정도 하시지 마시고 딱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서서 각도에 의한 부하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. 팔 전체를 좀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첫날이니까 가볍게 해봤고요. 앞으로 팔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훈련 때 뵙겠습니다. 안녕.